괜찮아요. 그렇죠. 이 상고대는 이 바람이 많이 불고 흐린 날에 상고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은 어저께 바람 많이 불고 그래서 오늘은 날씨는 너무 좋아요. 이 상고대 이럴 때 보는 게 최고의 묘미입니다. 오늘 너무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행 일정을 잘 맞춘 운수 좋은 날이네요. 상고대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나무나 풀, 바위 등의 차가운 물체에 달라붙어 얼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습도, 기온, 바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겨울산이라고 해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헬기장이에요. 네. 여기 헬기장이고 여기서 보면 저 비로봉 이제 세 봉우리 이제 저 세 돌탑 개네요. 세 개가 다 보이죠? 돌탑 세 개. 네. 네. 저 이제 돌탑 보러 올라갑시다. 다 왔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황홀해요. 이 겨울에 말랐던 나뭇가지가 눈꽃과 만나서 다시 태어나는 이걸 보려고 제가 여기 왔다 아닙니까? 여러분 꽃 보세요. 아 너무 예쁘다. 새하얀 상고대에 한껏 신이 나고 이제 비로봉 산거리에서 정상까지는 300m. 여기가 이제 되게 가파라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들 힘들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악소리를 많이 내지 여기를. 고비네요. 예, 여기가 이제 최고의 고비입니다. 이것만 넘으면 그렇죠. 그래도 치악산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보네요. 그 명성만큼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고 올만합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자, 정전 다 왔습니다, 거의. 자, 여기가 정상이에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진짜 비로봉에 올라오니까 예. 비로소 겨울에 왜 치악산에 오라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멋있는 뷰를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와. 너무 경치 좋죠? 네. 근데 진짜 우스갯소리로 막 치가 떨리고 악에 받친다고 하는데 예, 예. 그 정상에 오르면 이 스트레스 받았던 스트레스를 싹 날릴 수 있는 이런 풍광을 보세요, 여러분. 와.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저 멀리까지 보이네요. 저 멀리 보일 때는 월악산 정상도 보여요. 그리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보면 지금 안개 때문에 그랬는데 이쪽으로 보면은 용문산까지 보여. 용문산. 늠름하게 서 있는 비로봉의 돌탑이 멋들어지고 보고 또 봐도 멋진 경치에 접근성까지 좋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한 곳 막힘없는 전망에 역시 명산이라 불릴만 하죠. 정상 구경도 마쳤겠다. 이제 슬슬 하산을 준비해볼까요? 자 이제 하산하시죠 뭐. 네. 근데 대부분 치악산은 그 겨울 산행은 원점 회귀를 많이 해요. 안전 산행 안전 때문에도 원점 회귀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사다리병창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코스를 잡겠습니다. 치악산에 왔다면은 사다리병창을 왔다 가야지 등산을 했다 그런 이제 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치도 멋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내려가시면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한번 자 내려가시죠. 네. 예. 치악 팔경을 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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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눈이 많죠 여기는. 비로봉에서 하산길로 택한 사다리 병창 코스. 겨울 설산 산행에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할 하산길인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려가 볼까요? 오, 여기 진짜 무서운데요.
조심조심 옆으로. 네, 옆으로. 내려올 때 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래 사고가 하산 때 사고 많이 나요. 다리 후들거려요. 뒤에서는 눈이 날리고. 아이고. 한껏 눈이 쌓인 계단길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이동하는데요. 과연 하산도 쉽게 내어주지 않는 치악산입니다. 제 뇌도 언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여기가 이게 원래 길이 저 이 데크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올라갔었어요. 어머, 이거 너무 가파른데요. 아, 그래도 여기 데크 둔 게 다행이네. 사다리 병찬 코스는 과거에 비해 계단을 많이 설치해 이동이 편해졌는데요. 그럼에도 어려운 코스이니 특히 설산 산행 시 하산할 때에는 주의하세요. 어려울 것 같았던 하산길도 서로에게 힘이 되며 차근차근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저 선생님 믿고 지금 이렇게 스킵 타듯이. 네, 그렇지. 야, 복지해지 마시고. 선생님 뒤에서. 뒤에서 끌어주고 계셔. 좋아, 가자. 병창은 영서방언으로 벼랑, 절벽을 뜻하는데요. 안전을 위한 정비 사업으로 예전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기나긴 사다리 병창 코스를 지나면 구룡사 이후 하산까지는 걷기 편한 쉬운 코스로 산행으로 힘이 들어간 다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산 후에는 41번 버스를 이용하면 원주역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와, 다 왔다. 예.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자유를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노예 끈. 끈으로 맺어진 끈끈한 인연. 아, 네. 선생님 덕분에 굉장히 안전한 산행이었습니다. 너무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도 제 덕분에 즐겁게 얘기하면서 내려오셨죠? 그럼요. 예. 오. 저 문을 통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끝.